말씀드리는 김에 발가락 운동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잖아요. 그러면 이 엄지발가락 운동을 하셔야 돼요. 엄지발가락을 딱 접고, 이게 중족족지가 좀 튀어나왔던 수술했던 그 부위라고 하면요, 여기가 그 부위라고 하면 엄지발가락을 전체를 잡고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예요.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뒤로도,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.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, 아래로 제껴보는, 구부려보는데 안 되잖아요. 딱 걸리잖아요. 걸리는 거, 안 되기 시작하는 것보다,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뒤로도 제껴봅니다. 그러면 이제 부어서나 아프기 시작해서나 잘 안 되거든요. 안 되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. 다른 발가락도 마찬가지고, 이거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통 2주, 너무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분들은 한 3주 정도 있은 다음부터 수술한 지 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.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, 또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뒤로도,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, 또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, 이거를 10초씩 아침에 10번, 10초씩 오후에 10번, 10초씩 저녁에 10번,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2, 3개월 지나면 이제 일반 보행도 하고 수영도 하고 뛰어다니셔야 되잖아요. 근데 일개가 관절 운동이 다 회복이 돼야 후유증도 덜 났고 치료도 더 잘 돼요. 결과도 더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이때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게 굳어 있잖아요. 그럼 걸을 때 아파요. 수술했는데 왜 더 아프냐고 막 그러는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수술 후 관절 운동 치료 되게 중요한데, 시기는 언제부터?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상처도 거의 아물고 했을 때, 붓기는 아직 많이 있어요. 그때 하는데,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,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, 반대로도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,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. 아침에 10번, 오후에 10번, 저녁에 10번. 이렇게. 이 운동법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.